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700명을 웃돌았습니다. 오늘부터 완화될 예정이던 거리두기는 일주일 미뤄졌는데요. 정부는 이달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는데 고3은 화이자를, 50대는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안상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2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 50명을 제외한 712명이 국내 감염 환자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607명이 집중 발생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홍대 음식점 관련 확진자는 24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센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인돼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돼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한 반면 비수도권은 대부분 지역에서 8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제주도는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충남은 천안과 논산을 제외하고 모임 인원 제한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으로 수도권 지역에 새 거리두기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또 이달 중 백신 접종의 세부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오는 5일부터 지난달 백신을 맞아야 했지만 예약이 마감되거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백신을 못 맞은 미접종자 40만여 명에 대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대입 시험을 앞둔 고3과 교직원은 오는 19일부터, 초등 및 중학교 교사와 돌봄 인력들은 28일부터 접종을 받습니다. 55세부터 59세는 오는 10일부터 예약을 받은 뒤 26일부터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합니다. 50세부터 54세는 19일 예약을 시작해 다음 달 9일부터 접종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권고 연령은 기존 3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대상 가운데 50대 미만은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시행합니다. 또 이병 장병들을 대상으로 12일부터 화이자 접종도 이뤄집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